안녕. 옛말에 무슨 말 있죠? 옛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 안 곱다 이 새끼야. 무슨 말 있어? 튀김은 뭘 튀겨도 맛있다. 맛없는 튀김은 없다 세상에. 신발을 튀겨도 먹을 수 있다. 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갖고 신발을 가져왔어요. 튀겨서 먹어볼 거예요. 이런 신발. 일단 이게 고무라서 네. 요거 먼저 튀겨보고 먹어보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거를? 튀겨서 먹어야죠. 이빨 자국이 나 근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먹자 먹자, 먹자. 먹자. 신발을 튀겨보겠습니다. 네. 자 가스 있어요? 그럼 얘기하죠.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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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시작. 오 가스 가스. 이게 다 끓어야 된다는 거죠? 기름에 뭐 딴 거 안 넣어요? 물이나 이런 거 안 넣어요? 기름에 물을 왜 넣어요? 그냥 머리가... 생 기름으로만 튀기는 거예요? 튀김이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네. 계란물을 묻힌 다음에 부침가루를 묻혀요. 자 다음은 빵가루.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자 잠깐 상식. 혹시 요리 못하시는 요알못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름이 익나 안 익나 빵가루 살짝 던져봐요. 아까 PD가 알려준 것 같아. 보글보글 올라오면 끓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막간을 이용해서 모래뺏기 게임합시다. 너 먼저 하세요. 아우! 아. 잘하시네. 그래, 내가 이런 거 일가견이 있다니까 평소에. 손에 건포진가루. 네. 빵가루로. 와 나온다 그림이. 그래 이게 바로 신발 튀김이에요 여러분. 모래 나오듯이 나오네요 신발에서. 얼추 신발 돈가스 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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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입. 튀겨줘 튀겨줘. 오 왔다리 왔다리. 야 어떻게 튀겨줘 됐어. 우와 더 튀겨 더 튀겨. 됐어요. 자 꺼내볼게요. 와 조졌다. 와 신발 튀김 오졌다. 된다 신발도 튀김이. 오 일단은? 일단은? 일단 일단은 자 갑니다. 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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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제대로네. 제대로 끌어. 소리 오죠? 야 묻어보면 생선가스인 줄 알았어. 오 제대로 튀김이야. 가끔 우리 PD들 진짜 이거 그래? 왕돈가스라 그러고. 저거 먹어봅시다 저거. 네. 한번 먹어볼게요. 딜리셔스 하네요. 충분히 먹을만합니다. 근데 비주얼 너무 맛있어. 딱히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고국물 같진 않아요. 요거는 고무라서 먹으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안 먹겠습니다. 하여튼 신발까지 튀김에 튀겨 먹으면 맛있다? 정답! 맛있었어요? 응. 씹어먹지는 못하죠. 아 씹어먹지 못하죠. 근데 이게 문제야. 내가 보여줄게. 그럼. 자 오늘의 결론! 신발도 튀겨 먹을 수 있다. 신발도 튀겨 먹으면 맛있다. 여러분들이 또 동열 커플로 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가 또 해드릴 테니까 댓글로 달아주세요. 동열 커플. 모든 궁금증을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